오늘은 멋진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얼룩말을 만날 거야. 자, 빨리 와. 얼룩말아, 안녕. 안녕, 오키. 줄무늬가 정말 멋지다. 그게 바로 나의 매력이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야,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야? 그게 궁금했던 거야? 오키가 보고 있는 이 흰색 까만색 줄무늬는 모두 털이야. 그런데 이 털을 윙 밀고 나면 내 살은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 정도? 오키, 궁금증이 풀렸어. 그런데 왜 얼룩말에는 줄무늬가 있는 걸까? 사실 그건 나도 잘 몰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멋진 줄무늬가 있던 거라서. 그럼 책을 봐볼까? 나도 궁금해. 빨리 알려줘. 와, 진정해. 얼룩말의 무늬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건 없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실망하지 마. 확실치 않은 것뿐이지 계속 연구하고 있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전염병을 옮기는 쇠파리가 줄무늬를 싫어하기 때문에 줄무늬가 있는 거라고 해. 맞아. 내가 이렇게 계속 꼬리를 흔드는 것도 쇠파리를 쫓기 위해서야. 모기도 쫓아버릴 수 있고 말이야. 아, 그렇구나. 꼬리를 흔들흔들 벌레도 화이화이. 맞아. 오늘은 얼룩말을 만났어. 얼룩말의 줄무늬가 정말 멋지지? 줄무늬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